꾸준히 하는데 짧은 사람만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? 첫 번째 본인, 두 번째 사주. 본인의 마음 자세도 중요해요. 연애를 할 때도 나름은 기준이 있을 거라고, 난 연애만 하고 말 거야 라는 사람, 자기 마음이 잘못됐잖아, 본인한테 잘못됐잖아. 두 번째, 이 사람한테는 팥쌀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혼인쌀을 가졌든지, 이 사람 공방쌀을 가졌다든지. 근데 연애만 자주 한다 그러면 대부분 실증을 빨리 느끼는 팥쌀이겠죠. 파, 깨지는 팥쌀. 그리고 그 부부의 연이 없는 사람. 이게 나이 어린 아이들은 대부분 그 실증을 빨리 느껴서 그럴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한 25이 넘으면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런 사람도 팥쌀이고 실증도 잘도 느끼겠지만은 아마 혼인쌀이 있어서 대부분이 그럴 거고요. 결혼 적령기인데 결혼하려고 다 해놨는데 이상하게 남자가 잘 안 된다, 여자가 잘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. 혼인쌀도 있겠지만 여자한테는 자궁쌀이라는 게 있어요. 남자들도 그런 쌀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사람하고 좋아가지고 뭐 요즘에는 결혼하기 전에 다들 자보잖아. 그랬을 때 자궁쌀이 있는 여자를 만났다 그러면 남자는 그때부터 계속 일이 안 풀리고 안 돼요. 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. 나오고 만나는 여자들은 왜 하나 정신병자처럼 이상해. 남자한테도 그런 살이 있는 거예요. 결혼을 못하게 자꾸 막는 거야, 그 살로 인해서. 그러면 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사주와 짧은 만남만 계속 가지는 사람들의 사주는 비슷한 건가요? 다르죠, 많이. 결혼을 못하고 있는 사람 집안에는 분명히 결혼 안 하고 갖는 사람이 있어요, 일찍 청춘에. 그 사람들을 먼저 해줘야 내가 갈 수 있어요. 위에서 나는 안 갔는데 네가 왜 가냐 이거지. 옛날엔 소위 말하자면 형 먼저 안 보내잖아, 언니 먼저 안 가잖아. 똑같은 거야. 이상하게 깨지는 거야. 그건 대부분이 그 집안에는 청춘의 영가가 있습니다. 꼭 하셔야 돼요, 그거는. 그래야만이 살아갈 수 있어요. 그러면 선생님, 이 짧은 만남만 계속하는 사람들한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첫 번째, 그 짧은 만남만 하는 사람들은 빨리 실증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. 도화가 많아, 끼가 많아서 그러네요. 새로운 사람 만나봤자 거기서 거기예요. 이왕이면 한 사람 꾸준히 만나보고 상대방의 단점을 먼저 보지 말고 내 단점도 먼저 보세요. 근데 맨날 채이는 사람 있어요. 또 만나는 사람마다 이상하게 내가 채였다. 그 집에 누군가가 해갈 놓는 애기가 있어. 애기 변덕도 심해요. 본인 아니다 그러는데 남들이 보면 다 아니야. 나는 절대 변주가 없어요 그러는데 남들이 보면 변덕이 있어요. 그런 태아령이나 아이 죽음이 있는 집안에는 대부분이 그래요. 그리고 또 도화가 너무 많아서도 그래요. 그러면 그 도화는 도화살 풀면 되잖아. 태아령 달래면 되잖아.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또 마음먹기 달려있으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마음을 잘 먹었으면 좋겠다. 그겁니다.